캔쿤 가셔서 일주일 동안 호텔에만 있기에 지루하시면 에시카렛이라는 이코파크를 다녀오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그곳에는 놀거리, 볼거리가 모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멕시코의 여러가지 매력을 맛보고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에시카렛 파크는 에시카렛이라고 하는 마야 유적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. 그림 같은 해변과 울창한 숲을 끼고 있어서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.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파크를 디즈니랜드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합쳐놓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. 이곳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해보시는 것이 스노클링입니다. 마야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약 500m 길이의 강에서 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강을 지하로 흐르는 강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정말로 땅속으로만 흐르는 강은 아닙니다. 좁고 얕은 강을 따라 스노클링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노클링 장비를 하루 종일 지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서 스노클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와 비슷한 강을 뗏목 같은 배를 타고 타보는 코스도 있습니다. 파크 안에는 볼 것이 많습니다. 그중 하나는 공원 여기저기에 있는 동물들인데 종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. 그러나 길이가 1m나 되어 보이는 대형 거북이 등 좀처럼 보기 힘든 동물들이 몇 가지 있어 흥미롭습니다. 그리고 파크 곳곳에서 멕시코 전통 고개나 공연이 있습니다. 그중 하나가 플라잉맨입니다. 이 고개는 30m 높이의 남 위에서 4명의 남성이 밧줄을 타고 빙빙 돌며 내려옵니다. 4명은 각각 땅과 공기, 그리고 물과 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. 이는 태양의 신에게 1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는 의식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. 그 외에도 공원 안에서 펼쳐지는 공연으로는 음악 연주도 있었고 말쇼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밴드와 함께 광대들이 춤을 추는 거리에서도 있었습니다.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모두 관람하지는 못했습니다. 이 공원에서 잊지 못할 것은 공원 중앙 높은 곳에 위치한 성당입니다. 이 성당은 내부 전체가 자연산 목재나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특히 자연 그대로의 나무에다 예수님의 얼굴과 손발을 조각해 십자가상을 만든 그들의 발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 공원 관람의 휘날레는 7시부터 시작하는 나이트쇼입니다. 2부로 나누어진 이 쇼는 전반부는 마야시대부터 스페인 침략시대를 걸쳐 현대 멕시코가 형성되기까지의 역사를 그린 것입니다. 후반부는 일반적인 멕시코 전통음악과 춤을 보여줍니다. 300여 명의 가수와 댄서들이 등장하는 대형쇼이기 때문에 공원 측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는 공연입니다.
이 안에는 여러 개 식당이 있는데 저희는 점심으로 뷔페 식당을 택했습니다. 음식은 크게 기억에 남지 않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달려 했던 몸을 멕시코 전통 가옥 아래서 전통 음악을 들으며 시원하게 쉴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